머리 문턱에 박으면은 렉이 걸리거든요. 근데 이거를 점프를 계속하면은 이 렉을 이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 화면에는 렉 걸리는 게 보이지 않고 상대방이 보는 화면을 봐야 되는데, 자, 잠깐 나오세요. 이렇게 렉 이어지죠. 이게 버닝 모으기라는 기술이에요. 예, 한번 그냥 가만히 서 있거나 그러면 버닝이 사라져요. 그래서 지금은 사라졌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앉아서 점프를 하다가 이제 내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갑자기 이제 렉이 끝나요. 근데 렉이 바로 끝나는 게 아니고 렉이 몇 초간 유지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착지하고 쏘면은 이미 렉이 끝나는 시간이라 여기서 버닝을 모으다가 바로 여기서 점프를 하면서 이렇게 나가도 되고요. 아니면 버닝을 모으다가 조금 더 내가 뛰어간 다음에 총을 바꾸면서 점프해서 이렇게 샷을 쏴도 돼요. 그럼 조금 더 길게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버닝 모으기를 하면 좋은 점이 거리를 조절할 수 있다. 버닝 샷을 쏠때 짧게 나갈 수 있고 길게 나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근데 아니 그런 거 필요 없다. 버닝 모으기 같은 거 필요 없고 그냥 달려가면서 바로 버닝 뛰고 싶다. 그러면은 바로 여기서 이렇게 바로 하려면 두 번째 점프하고 점프까지 누르고 총으로 바꾸면 돼요. 여기서 첫 번째 머리 맞고 두 번째 점프 누른 다음에 총 바꾸면서 점프 한번더 순서가 그러면 딱 착지할 때 맞아 떨어져요. 한번 해보실래요? 네, 안 됐어요. 뒤에서부터 점프할 필요는 없고 허공에서 점프하는 거는 인정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허공에서 여기서 점프하는 거는 여기를 먼저 받고, 그러니까 그 전에 점프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머리를 받고부터 시작이어가지고 여기서부터 막 박으면 돼요. 여기서부터. 예. 네. 거기서부터 박으면서 계속 박을 필요는 없고 한 번만 박으면 딱한 번만 박으면 돼. 한 번만. 예. 네. 근데 박아야 돼. 방금 못 박았어요. 이렇게. 이게 머리를 박으면 그만큼 몸이 조금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 계산해서 점프를 조금 빨리 뛰어야 돼요. 그래야지 렉이 이어져요. 약간 리듬감 있게 뛰어야 돼요. 네, 안 걸렸어요. 안 걸렸습니다. 안 걸렸습니다. 그걸 응용한 가오샷을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쓰이지 않는. 아, 그래요? 버닝이요? 5단 가오샷이라 해서 홀에서 보세요. 그리고 3박 버닝. 그리고 이게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네. 이거 뭐라고 했었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많이 쓰는 버닝 하나 있어요. 이거. 아니면 기억자 렉샷 원점 렉샷도 있고 기억자 렉샷이라고도 하고 멘붕 오신 것 같은데. 불킹은 이렇게 알려드리는 것보다 연습 모드로 알려드리는 게 나은데. 이게 근데, 아, 이게 엔비디아 제어판이 안 켜져서. 이거,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오, 오, 오. 오, 이러면 브레이킹 강의 가능하지. 그래도 물론 반응이 약간 느리지만. 아, 이걸 바꿔야 됩니다. 사용 가능한 최고값으로 되어 있으면 반응이 약간 느려서. 예, 이게 오른쪽으로 나가는 불킹은 되게 신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번 빗나가면 반샷을 맞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이게 배그랑 다르게 선어택은 왼각이 유리하고 우각이 불리해서 팔이 오른쪽에 달려 있거든요. 제가 설정을 바꿨으니까 한번 대기해 보세요. 컨 사이에서 컨이 줄여서 그 컨테이너를 줄여서 컨이거든요. 예, 이게 3컨. 3mm가 있다고 해서 3mm 컨테이너. 이거는
중간 컨테이너에서 중컨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중컨과 3컨 사이를 컨 사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대기할 때 여기서 어떻게 대기하시냐면 여기 문턱에 여 라인이랑 이 3mm 컨테이너랑 겹치게끔 3mm에 붙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요. 딱 일자로. 여기가 가장 컨 사이에서 유리한 각도예요. 그래서 앉아서 이렇게 딱 대기하면 돼요. 자, 한번 해보실래요? 이거 초보자들이 은근히 컨 사이 잘 못 따서 폭탄도 잘 안 맞는 자리고 브레이킹으로 따기도 어려워서 초보자들은 컨 사이 잘 못 따요. 그래서 초보들이랑 할 때 컨 사이에 대기하면은 좀 많이 딸 수 있어요. 이게 컨 사이에 있을 때는 이렇게 격자에서 이렇게 확인해도 안 보여가지고 나갈게요. 쳐면 돼요. 제가 반응을 조금 빠른 설정을 바꾸긴 했는데 그래도 아마 이게 방송에 윈텐이라서 좀 느릴 수 있거든요. 이런 느낌. 이런 느낌. 그냥 봉전을 해볼까요? 우측 불킹을 해볼게요. 그럼 제가 이번엔 대기할게요. 한번 연습해 보세요. 제가 선빡에만 있어볼게요. 준비되면 얘기하고 나와주세요. 오케이. 반샷 맞았습니다. 팔 쏘신 것 같아요. 운 좋으면 팔 맞아도 갔고 팔 맞으면 확률로 반샷됩니다. 고. 오! 오! 나름 좋았습니다. 오 뭐야, 오 뭐야, 빠른데? 저 알 가느라 오 네. 오. 오. 어 깜짝이야. 이건 개구리 점프라고 합니다.
앉아서 계속 뛰면 돼요. 이제 총알이 없습니다. 오, 깜짝이야.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오. 오, 아프다. 건사입니다. 어, 뭐야. 오, 반샷, 반샷, 반샷. 자, 브레이킹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